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본문 제196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화현이신 예적 명왕의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예적 대원만 다란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회집 554페이지 마구니를 항복 받는 항마 진언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군이다라고 하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탐진치 또는 걱정근심 번뇌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결국 항마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번뇌망상이나 그 번뇌망상의 원인을 소멸하는 진언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항마 진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마 진언 하이 금강 삼등방 변신승 금강 환월 풍륜 제가 이제 금강 같은 이려 평등방 변으로 금강같이 몸을 깨져 밝은 달빛 순풍으로 단상구방 남자 광명 소여 무명 소적지신 법단 세워 잘못 짓고 경전했듯 진리 밝혀 무명들을 불사르고 이와 같이 몸을 닫고 역직전상공중지하 소유일체작재장난 천상세계가르침과 지혜세계 공의이치일체 모두 소유하여 지은업과 어려움들 불선심자 계례후괴 청하조설 가지법음 홀바 그러지 않은 마음 모두 앞에 꿇어 앉혀저히 이제 설법청의 법음으로 더욱 지켜 사제포악폐역지심어불법중함기신심 모든 포악답어 그리고 그러진 벗어나서 부처님의 진리로서 바른 마음 일으키고 동호도량 역호시주 강복소재 도량들을 보호하며 물자들을 보호하여 복을 주고 재앙 소멸 이루리다 옴 손만이 손만이 옴 하리 한나 하리 한나 옴 하리 한나 바나야 옴 마나야 옥바밤 바하라 옴 바하타 금강같은 이려평등방편으로 경전의 뜻 진리를 밝혀서 무명들을 불사르고 공예이치 터득해서 지은업 어려움을 올바르지 않은 마음 꾸로앉혀서 어그러짐 벗어나고 부처님의 진리로서 바른 마음 일으키고 불자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고의 항마 진언인데요. 가장 소중한 중생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중생인 것이지요. 중생구제는요, 자신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평안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도량을 보호하는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요. 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변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부처님이 되는 것인 것을 잘 알아서 행복한 가정, 극락 도량 이루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물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 196회차 석일본이었습니다.